네,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 축구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전 세계 축구계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대한민국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어제였죠. AFC에서 회원국들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축구협회는 지금 남자 대표팀 3월이랑 6월에 예정되어 있던 2022 카타르 월드컵 2차 지역 예선 경기를 이제 모두 연기를 했고요. 날짜는 이제 추후 확정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자 대표팀은요? 여자 대표팀은 이제 3월 6일과 11일 날 2020 도쿄올림픽 이제 플레이오프, 최종 예선 플레이오프 중국과의 1, 2차전 경기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모두 6월로 연기된 상태고요. 남자 대표팀 같은 경우도 이제 3월 A매치 기간 동안 올림픽 대표팀 평가전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취소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또 AFC에서는 안전 및 보건 문제와 관련해서 요구 조건이 충족된다면 뭐 FIFA와 AFC 사전 승인하에 양국의 합의하에 또 3월이나 6월에 경기를 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현재 사태로서는 네, 조금은 힘들 것 같아요. 분위기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네, 또 FA컵은 어떻게 되죠? FA컵은 3월에 이제 3월 14일 그다음에 28일날 1라운드와 2라운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모두 이제 연기가 됐고 날짜도 추후 확정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많은 팬분들이 축구 팬분들이 기다렸던 K리그에 대해서는 현재 2020 시즌, 2020 시즌이 정규리그 개막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지난 2월 24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K리그 연기를 결정을 했는데 아직 현재의 향후 스케줄은 잡지 못하고 있고요. 또 지난달 21일 막을 올렸던 일본 J리그가 1라운드를 끝으로 4월 3일로 리그가 연기되면서 K리그도 4월 개막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직은 확실히 정해진 상황은 없습니다. 네, 관건은 리그의 축소 운영이냐 아니면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느냐 이 두 가지 방안인데 오늘 3월 10일 브리핑에서는 최소한 개막 열흘 전에 각 구단과 팬들에게 개막 일정에 대해서 공개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ACL, AFC 챔피언스 리그는 지난달 초 AFC에서 중국 구단이 속한 4경기를 4, 5월로 연기한 데 이어서 수시로 일정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우리나라 K리그의 충돌 중에 울산현대가 가장 혼란스러운데요. 2월 상하이 선화와의 홈경기가 밀린 데 이어서 지난 4일 퍼스글로리와의 홈경기도 무관중 경기로 치르기로 했는데 상대팀이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취소가 되었고 또 AFC 승인하에서 원정 경기를 치르는데 합의를 했지만 지난 5일 호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입국 금지 국가에 한국을 추가하면서 또다시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일단 울산현대 선수들이 한국에 호주에 입국조차 못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네, 또 입국 거부랑 또 위험 국가 이런 것들이 엮이기 때문에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많은 팬분들이 좋아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는 현재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일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는 경기 전 이제 선수들끼리 악수를 하잖아요. 심판들과. 네. 그 악수 금지를 실행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 라운드부터 악수를 안 하고 경기에 임하도록 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정상적으로 리그를 운영 중인데 영국 정부에서 무관중 경기를 권고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 상국에서는 그 권고를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는 않았지만 뭔가 확산세에 따라서 정상 진행이 이제 무관중 경기가 되고 그 이후에 더 확산세가 증가를 한다면은 경기 취소 혹은 뭐 리그를 중단한다거나 연기하는 그런 이제 3단계 방안을 제시하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독일 분데스리가는 현재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를 하지 말라는 보건당국의 권고와 달리 분데스리가 사무국은 어떻게든 시즌을 치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독일 분데스리가 사무국 DFL 자이베르트 회장은 모든 사람들의 최우선이 건강이다. 모든 클럽들이 향후 경기 일정과 관련해 지역당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5월 말까지 시즌을 진행해 승격강 등 유럽클럽 대항전 출전팀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19에 위험하긴 해도 일단 예정된 시즌 일정을 모두 마치는 게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에 따라 독일 분데스리가도 자칫 무관중 경기가 벌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듯합니다. 네, 그리고 스페인 라리가는 어떤지 상황 좀 이야기해 주시죠. 라리가 사무국은 이번 주말 28라운드를 무관중으로 여는데 의견을 모은 상태라고 하고요. 네. 일단 보건부의 보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번 라운드 28라운드는 14일 오전 5시 한국 시간이죠. 레알 마드리드와 에이바르전을 시작으로 16일 오전 5시 세비야와 레알 베티스전까지 총 10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주말 경기가 열리기 전까지 확실히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스페인에서는 코로나19에 이제
구단하고 좀 관계된 분들이 또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예민할 것 같아요. 일단 그 챔피언스 리그 지지난주였죠. 16강 네. 1차전 때 발렌시아가 이제 그 옆에 인접 국가인 이탈리아 아탈란타로 원정 경기를 떠났는데 구단 관계 그 미디어 구단 미디어 관계자분의 한 중에 한 분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뭔가 지금 외부 관중들이나 외부 미디어에서 홈 경기장으로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꺼리고 뭔가 좀 예의주시하게 보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어서 프랑스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스트라스부르와 리그앙 28라운드 원정 경기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일정은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 대 스트라스부르전은 8일 스트라스부르 홈 스타드 드라메로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특히 또 동북부 지역 오렌주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연기를 결정을 했는데요. 발행주 관계자는 예상 관중 2만 6천 명이면 그 가운데 약 25% 정도는 오렌주에서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19가 더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를 연기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직 나머지 경기에 대해서는 입장 발표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현재 유럽에서 가장 많은 또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이탈리아 소식인데요. 네, 이탈리아는 지금 유럽에서 가장 많은 그 코로나19 피해자가 지금 나온 나라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왔고 뭐 확진자가 만 명이 육박하고 사망자도 한 500명이 넘는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당초 세리에 A는 2월 29일과 3월 2일에 치러져야 했던 다섯 경기를 연기를 했고요. 이제 그 연기된 경기 중에 한 경기였던 유벤투스와 인터밀란의 경기가 이제 무관중 경기로 진행이 됐으나 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짐을 이제 이탈리아 당국이 인지를 하고 뭐 이동 제한 명령과 뭐 세리에 A를 비롯한 모든 스포츠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일단 그렇군요. 그 중단된 날짜는 3월 3일까지고요. 세리에 이탈리아 그 최상위 리그죠. 세리에 네. A 그 1부 리그가 중단된 거는 2차 세계대전 아하. 그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80년 만이죠.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게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유럽클럽 대항전 챔피언스리그와 UEFA 유로파리그의 소식인데요. 내일 새벽부터 있을 UCL 2차전 몇몇 경기들이 무관중으로 진행이 됩니다. 파리 생제르맹 대 도르트문트의 경기 그리고 발렌시아 대 아틀란타의 경기가 무관중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뭐 좀 코로나19에 대한 피해가 있었던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무관중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바르셀로나 대 나폴리도 무관중 경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유로파리그도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죠. 유로파리그 16강전 역시 무관중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경기가 있는데 네. 그 영국의 잉글랜드의 울버햄튼과 그리스의 이제 올림피아코스 경기지만 아직은 이제 결정되지는 않았고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만 발표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역시 전 세계 축구에 또 많은 또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많은 축구 팬분들이 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국내에서도 뭐 K리그 팬들이 정말 그 뭐 막말로 눈 빠지게 그렇죠.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유럽이나 이제 전 세계 각국에 뭐 축구뿐만 아니라 또 모든 스포츠 경기들이 이제 코로나로부터 이제 해방되어서 좀 더 이제 제대로 팬들이 즐기고 그렇습니다. 선수들도 정말 열심히 뛰는 그런 이제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면서 저희가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기를 또 바라고요. 또 최전선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막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는 의료진 및 봉사활동분들에게 저희가 또 화이팅을 한번 또 외쳐보고 저희 함께 저희도 고통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어서 저희도 축구를 즐겁게 마음 편하게 즐기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